저희 센터는 매년 위생과 영양을 주제로 어린이집 방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 위생 관리의 가장 기본인 손 씻기 교육이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지역 특산물이자 건강한 탄수화물인 쌀을 주제로 영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영양사가 없는 기관이 다수입니다. 또한 영양위생교육 자체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문교육을 통해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네! 저희 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 급식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당진관내 어린이 모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치매 콘서트가 당진 문예의 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특별 라이브 공연과 온 가족을 위한 영화 상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치매 콘서트에 오셔서 한여름밤의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핵 인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플래시몹과 가족 공연, 고민 상담 부스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핵 인싸 페스티벌에서 세대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삽교 호수공원에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삽교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삽교호로 여름휴가를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나래에서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효과적인 면접 전략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생활 밀착형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무인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 회원증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365일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더 가까워진 도서관에서 더 쉽고 편하게 다양한 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